아이스크림 살돈 조금 아껴서 이거 진짜 사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데릭입니다. 요즘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, 잘 팔리지 않지만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, 시어서커 코스 제품도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번에도 진짜 예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더군다나 네이밍이 있는 스파 브랜드의 단돈 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,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고 봐요. 진짜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. 그럼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같이 보러 가볼게요. H&M의 쇼트 슬리브 데님 셔츠입니다. 정가 29,900원, H&M 세일가 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. 스파 브랜드들이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, 저도 뭐 예쁜 게 있나 구경을 하던 중에 진짜 그냥 무심코 H&M을 들어갔어요. 근데 딱 봐도 뭐 저게 인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,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사이즈 뭐 S부터 XL까지 다 있고, 딱이 셔츠가 걸려 있는데 저는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제 탈의실로 들고 가서 입어봤습니다.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. 뭐제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진짜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. 와, 진짜 이렇게 예쁜데 왜 사람들이 눈길조차 안 주지? 왜 구매를 하지 않지? 라고 혼자 조금 기쁜 마음으로 좀 중얼거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. 코튼 100%의 라이트 데님 블루 색상의 셔츠입니다. 색상이 지금 뭐 화면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살짝 뭐 하늘색에서 조금 더 밝은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앞쪽 포켓 디자인과 뒤쪽 면에 살짝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퀄리티를 올려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평소에 X에서 X라지를 입지만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. 뭐 탈의실에 들고 와서 이제 M 사이즈도 입어보고 라지 사이즈도 입어봤지만, 어깨는 뭐제 기준에서 어깨는 핏하게 입어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라지는 살짝은 큰 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와 같이 조금 마르신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조금 어깨가 있거나 상체가 발달되신 분들은 널널하게 1 사이즈 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디테일들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스타일링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뭐제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이런 데님 계열의 셔츠들은 이렇게 다 잠궈서 코디를 하시면, 잠시만요. 이렇게 다 잠궈서 코디를 하시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너무 모범생 같은, 엄마가 이제 사준 옷을 그대로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. 근데 제가 풀어서 코디를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, 이런 셔츠들은 다 잠궈서 코디를 하면 느낌이 안 납니다. 조금 짧은 네카라이기 때문에 두 개를 풀으셔도 문제가 없어요. 딱이 정도로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 정도로 두개 정도 풀어서 좀 러프한 느낌을 살리시면 더 좋습니다. 괜찮은 것 같죠? 한이 정도? 그냥 딱이 정도 느낌. 다 잠그시면 안 돼요. 제가 항상 말하는 이렇게 조금 풀어서 입을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, 팬던트가 없는 그런 목걸이로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데님은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야 더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는데, 이럴 때는 뭐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이런 카시오 시계나 제가 이번에 장만한 애플 시계 스트랩을 바꿔서 실버로 느낌을 내주셔도 좋습니다. 또는 요즘 여름철이니까 위아래 뭐 심플하게 입고 나서도 조금 룩 전체가 좀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.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는 이런 미니백을 같이 코디를 해주셔도 좋고, 남자들도 무난하게 예쁘게 잘멜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이런 뭐 브라운 계열의 색상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런 미니백을 하나 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또는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처럼 그레이진하고 같이 코디를 해주셔도 좋아요. 러프한 느낌? 이라고는 하지만 제 여자친구가 미국 스타일이래요. 미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, 이렇게 입으면. 저는 미국 스타일 좋아합니다. 뭐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히 좀 짧은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좀 가성비 좋은 진짜 만원대예요.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살 돈 조금 아껴서 이거 진짜 사시길 바랍니다. 제가 억울한 게 저는 매장 가서 샀거든요. 매장 가서 이제 봉투값까지 100원 더해서 3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딱 구매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상품명을 찾아보는데 거의 50%를 할인을 하는 거예요.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바로 택을 제거를 하고 코디를 하고 어떤 게 나은지 어떤 코디를 하는 게 분위기가 더 잘 나오는지를 제 스스로 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진짜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